정문에서부터 쭉 이어진 백양로를 따라 걷다 보면 다양한 단체에서 내건 현수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정보와 눈에 띄는 문구들의 현수막은 분주한 학생들의 발걸음마저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현수막들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익숙한 거리의 이질적인 풍경, 빨간 천에 검은 페인트로 휘갈겨 쓴 글씨는 보는 이들에게 위화감을 넘어 다소 위협적으로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백양로 곳곳에 붙어있는 이 현수막들은 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여기 걸려있는 걸까요? 지난 8월 9일, 서울대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로 유난히 더웠던 그날, 고된 노동 후 제2공학관 지하 휴게실에서 지쳐 잠이 들었던 청소 노동자 A씨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약 1평 남짓의 교도소 독방보다도 작은 이 계단 옆 간이 휴게실에는 창문도 에어컨도 없이 더운 바람만 내뿜는 선풍기 한 대만이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서 생활할수록 A씨의 심장질환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A씨는 그렇게 홀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의 허무한 죽음은 우리 사회의 음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다른 청소 노동자분들의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재조명받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는 단순히 서울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사건을 접한 연세대학교의 청소 노동자들은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 같다며 비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백양누리 제4공학관, 경영관, YIBS관 네 곳에서 근무하는 45명의 노동자는 모두 같은 용역업체에 고용돼 있는데 청소 노동자들은 이 용역업체가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학내 청소 노동자분들의 현 상황을 들어보고자 백양누리 건물에서 전 반장직을 맡으셨던 윤송원 노동자님을 만나 인터뷰를 부탁드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1년 동안 있다가 그다음에 청소반장을 맡아서 이 일이 있고 이제 직위를 박탈을 당한 거죠.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정화조에 모기 살충제 이렇게 투약하는 거 그런 거를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지러워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완전히 밀폐돼가지고 이중문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가 정화제 약을 이렇게 투약을 하다가 한 먼저 들어간 친구 내 들어가지 말라고 좀 공기가 좀 빠진다면 심호흡하고 들어가서 빨리 약을 살짝 치고 얼른 뛰어나왔다 또 숨 쉬었다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적을 내가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비틀비틀 시청자만 몇 분 있다가 산타모자를 쓰게 한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산타모자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 계절이 오면 12월 초서부터 그 크리스마스 끝나는 날까지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를 그 모자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모자 속 일을 하고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땀이 벌벌하고 이 모자가 또 맞지도 않으면 핀을 이렇게 쭉 꼽아서 이 모자를 쓰고 일을 하는데 이것이 서서 일하는 일도 아니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모자가 앞으로 숙여졌다 떨어졌다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사장한테 우리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한 얘기야. 남들이 안 하는 거 이런 이벤트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즐거움이에요. 모자 쓰고 막 일할 때 그 산타 모자 쓰고 일할 때 그 한 분은 두 분이 그랬지. 모자가 이제 이게 흐트러져 가지고 핀을 막 꽂았는데 흐트러진 게 땀이 막 나지. 그러니까 사장이 어떻게 봐서 그걸 봤어요. 쫓아와 가지고 이마에다 대고 뿔방울 줬어요. 이걸로 한 번은 이걸로 하고 한 번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튀긴 거예요. 이마에.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 울었다. 이처럼 이 용역업체는 평소 청소 노동자들의 인격을 무시한 채 무리한 지시를 자주 내리곤 했습니다. 해당 용역업체에 소속된 청소 노동자들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알리고자 매주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앞장서서 시위를 주도 중이신 이경자 연세대 분회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감시단을 붙이고 괴롭히고 또 그 사공학관 그 반장을 반장직을 해지를 시키고 또 징계를 해서 그 저기 정직 1개월을 시키고 이래서 정직이라 하면 1개월을 임금도 안 주고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왔는데 당장 한 달을 그 수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나. 그렇게 저분을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저분들이 그로 인해서 더 다져줬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거는 이대로 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알리고 교직원 분들한테도 알리고 이걸 알아서 우리 연세대 정말 명문사학이라는 이 연세대 내에 그런 악질업체가 일을 하고 있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걸 알려야 되겠다는 처음에 노조가 생기기 이전에는 정말 계단 밑에서 밥 먹고 장애인 화장실에서 쉬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 화장실에 겨울에 이럴 때는 막 너무 춥고 막 이러니까 전기 왜 방석 있잖아 그런 거 좀 깔고 이렇게 앉아서 쉬면은 막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해서 그거 가열돼서 불 나면 어떡하느냐 막 그러면서 그 사람 압박하고 뭐 내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 용역업체와 연세대 노동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학교 학생들도 노동자들의 부당한 상황을 알리고 개선시키고자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러 모임들 중에서도 앞장서 활발하게 학내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연세대 모임 측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시간제 노동자들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열악하게 살고 있는지는 다들 너무 잘 알려진 문제일 거고 그런 분들이 더군다나 경제 위기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노동 조건을 개선해보겠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고요. 근데 또 이거를 이제 용역업체에서 탄압을 하고 있고 대학 학교 측에서도 그다지 이렇게 방관을 하고 있는.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 재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는 재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다양한 단과대에 속하여 있는 8명의 학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처음 알게 되어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긴 한데 정확히 뭘 하는지 보고 간 적이 없어서 그들 간의 문제들이 얼른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쓰여 있어서 그냥 관심 정도만 가졌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긴 했지만 뭔가 딱히 나서고 싶 뭐 저기에 개입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 시위 사례는 기사화가 많이 돼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었는데 제 목요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 줄은 송도 캠퍼스에서만 활동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일 내내 이루어지는 행사인 줄은 모르고 있었고 제가 신입생으로 입학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여서 약간 만성적 으로 느껴지고 뭔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보다는 즉각적인 문제라는 생각은 사실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신촌 캠퍼스 갔을 때 현수막은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 제가 송도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재학생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본교의 일.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분과의 인터뷰 현장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 용역업체는 인터뷰를 중단시키고 영상을 지울 것을 요구하며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덮어버리고 숨기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학생 증입니다. 잠깐만. 저희가 학생 증이고요. 이거 리전지 아니죠? 학생들이 학내에서 건강한 탐구와 성찰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그들에게 고용된 청소 노동자들에겐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했을지 이 짧은 다큐멘터리에는 미처 담기지 못한 부분에는 또 얼만큼의 눈물과 땀방울이 희생되었을지 저희는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관심을 빙자한 외면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될 학생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말이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정말 이 정의로운 그리고 그야말로 진리를 탐구하고 우리가 학문을 연구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에서 꼭 필요한 것 우리 인성을 키우는 것도 진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럴 거 믿어요.